지난달 17일인가? 제가 이제 동부 지방 법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갔느냐면, 불광사 그 1층 로비에 광명의 등 있잖아요. 광명의 등을 이제 1호패에서 또 올해 달 것을 염려해서 불광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심은 이제 기도를 하시고, 경호수님과 저, 그리고 불광사의 신도, 우리 현재 대중 여러분들과 함께 법원, 심의가 열리니까 그곳에 갔습니다. 법정은 사실 난생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자주 봤었기 때문에. 또 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오겠지만은,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곳에 와 있었던 일요일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님들을 향해서 아주 비불자스러운 불편한 말을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중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중놈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가 안 나잖아요. 또 그쪽 법원 가서 화를 내주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놈들 때문에, 우리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옆에서 아무도 말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게 동조한다는 뜻인가. 정말로 이 불광의 정신이 사라진 슬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들 향해서 중놈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 불교 스님들이 이 불광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겠구나. 스님들 전체를 욕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이 승가를 이렇게 대해서 막말을 하는가, 스님들이 알아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스님들이 칭찬하던 불광의 정신이 어디 온데간데 없고 피폐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